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투바로티 김호중님 방송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18일 날 우리 광화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티켓 배부 방법과 함께 가수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출연하는 KBS 열린음악회 강화군 특집 개최, KBS 열린음악회 강화군 특집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1993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쇼로 불리우는 열린음악회, 매주 일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열린음악회가 강화군을 찾아옵니다. 이번 강화군 특집에는 우리 투바로티 김호중님, 그리고 빅마마님, 그리고 김경호 밴드, 데이브레이크, 김용임님, 양방원 밴드 등이 출연합니다. 장소는 교동면 화계정원이고 일시는 2022년 10월 18일 저녁 7시부터입니다. 5시 30분부터 입장 시작합니다. 방송 일자는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40분 KBS 1TV 예정입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우리 김호중님을 비롯해서 데이브레이크, 빅마마, 그리고 김경호 밴드, 양방원 밴드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엔젤앤스타상을 받은 우리 김호중님, 그리고 트로트 가수로는 금잔디님, 김용희님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네, 열린음악회 티켓 배부처 알려드립니다. 지정 배부처로 선착순 배부 1인 2매 수령 가능합니다. 관내 주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관내 주민은 광화군 관광안내소, 한옥관광안내소, 터미널관광안내소 2개소에서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권 배부 일정은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소진시까지입니다. 한옥관광안내소는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81-2번지 있습니다. 터미널 관광안내소는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43번지에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티켓이 배부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티켓 수령하셔갖고요. 우리 김호중님이 출연하는 강화군 KBS 1TV 열린음악회 꼭 시청하시면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4개월밖에 안 돼서 네. 상이라기보다 정말 반가운 선배님들 그리고 네. 동료들 얼굴도 뵙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되어서 네. 뭐 너무 그걸로만으로도 정말 만족하는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네. 고마운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제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울 콘서트 3일 잘 끝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좋은 음악 그리고 노래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호중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